자, 보시는 것처럼 컬을 될 수 있으시면 가운데 방향으로, 예, 가운데 방향으로 컬의 방향을 만들어서 컬을 좀 만들어 주시고, 컬은 굵게 하셔도 되고, 조금 생머리인 경우에는 컬을 좀 강하게 넣으셔서 업스타일 하실 때 좀 빗질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컬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앞머리도 컬을 만들어서 이제 핀으로 릿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릿지를 넣으실 때에 본인이 컬을 얼마나 릿지를 이렇게 굵게 넣을 건지 가늘게 넣을 건지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컬의 모양을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컬을 지그재그로 넣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사선으로 모양을 잡아서 컬의 뱅을, 릿지를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릿지를 보이시는 것처럼, 예, 곡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핀을 꼽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열 처리를 조금 하셔서, 예, 열을 바짝바짝 모양이 확 살아날 수 있도록, 예, 열을 여기다 조금 고정시켜 주는 의미에서 열을 주시면 좋습니다. 컬을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강하게 컬을 말았던 컬을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해서 컬의 모양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게, 예, 그렇게 하셔서 뭐 잘 아시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시면 컬이 바로 그냥 이렇게 느낌이 싹 살죠. 이런 상황에서 핀을 하나만 뽑아주시고, 붉은 핀이 있으시면 붉은 핀을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꼽아주시면 좀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이게 그냥 크게 힘을 받을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 모양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뭔가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망이 조금 필요합니다. 요 망은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네, 요런 망이 있어요. 요런 망으로 머리를 싹 싸시면 머리를 좀 튼튼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